집을 바람
다시 찾아.
그래서 나무 위로 날 세게
먹임직스럽게 살찐 제 거를 보았을 때 먹고 싶은 유혹을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혼자 모두를 먹어버려야지. 곰은 돌덩이들을 가능한 빨리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서툴고 재빠르지도 못한 나이 많은 곰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우르르 덜거덩 쨍그랑 그리고 모든 벌들이 곰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불쌍한 제코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제코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사자 부부는 막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바람처럼 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서 바로 제꼬를 보았어요. 숫사자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으로 제꼬를 덮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덮치는 것뿐이었어요. 암사자도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영상을